네, 확 바뀐 글로벌 라이브가 아니고요. 자꾸 확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뀐지. 네, 오늘 스페셜 MC를 보고 있는 저희 장의상 정희석이고요. 예. 이게 아그 PD님이 공지를 올리셔가지고 제가 예. 장난을 못 치게 그 예, 오늘 예. 저희는 1일 MC입니다. 예. 네, 여러분 하루살이 예. 하루살이고요. 예. 자, 여러분들 돌아온 눈빛 왕자 예, 기억하십니까? 눈빛 왕자가 돌아오셨습니다. 이거 몇 번 카메라죠, PD님? 이 카메라 조심해라, 너 깨진다. 이거. 자, 우리. 눈빛이 살아있는 우리 소비재를 맡고 계신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예, 예전에 이제 1, 2교시로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네. 출연인데요. 지난달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글로벌 스포츠예요. 네, 네, 리포트 발간하면서 이제 좀 소개를 많이 드리면서 탑픽으로 이제 안타스포츠, 네, 예, 중국 1위의 로컬 스포츠 포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미국 주식 룰루레몬입니다. 아, 룰루레몬. 예, 제가 이제 소비재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면. 네. 또 애착이 가고 네. 항상 엄지척을 주는 회사들이 아. 몇 개 있는데 네. 한 룰루레몬은 항상 저의 엄지척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아. 근데 지난달에는 사실은 룰루레몬보다 안타스포츠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룰루레몬이 지난달까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서 주가가 400달러까지 많이 올랐었죠. 갔었기 때문에 저는 엄지척을 주는 회사지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이 또 주가가 너무 높으면 아. 좋은 회사지만 사실은 또 좋은 주식이 안 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룰루레몬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50달러까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끝에 이제 투자 리스크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소비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오늘은 룰루레몬을 준비를 했고요. 네. 아 네. 우리 수석님 역시 이 수석 연구위원님 이 타이밍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우리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는 애널리스트신데 자 룰루레몬 입어보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아 우리 수석님이 룰루레몬 저는 사실은 룰루레몬을 엄청 주는 이유가 네. 주식으로서도 사실 엄청 주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룰루레몬의 소비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사실은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룰루레몬에 대한 분석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를 쓴 게 아마 2019년이었을 거예요. 아. 되게 오래됐어요. 2년 넘었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룰루레몬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일단 회사 이름 자체를 뭐 룰루랄라, 룰루레몬이라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4월달에 글로벌 스포츠 리포트를 내면서 룰루레몬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입어봤다는 분들도 워낙 계시고요. 유명한 그리고 그래서. 드론은 받고 네. 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이거 최근 한 3년 동안에 한국 시장에서도 룰루레몬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 맞아요. 매장도 몇 개 예. 있는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뭐 TV 광고를 한다든지 뭐 스폰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광고가 없어요. 그냥 SNS에서 그냥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속 구전으로 계속 전제 마케팅이 되는데. 한국 시장이 사실은 룰루레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년 동안에 한국 시장에서도 룰루레몬 인지도가 굉장히 예, 많이 올라와서 일단 룰루레몬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5개 딱 키워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네네. 예 5개 키워드 제가 준비한 게 첫 번째로 룰루레몬 스포츠웨어 업계의 샤넬. 야. 그쵸. 2019년에 사냈는데 이제는 루이비통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룰루레몬은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해서 여성복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최근에는 남성복 비중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제 남성복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5%요? 예, 이제는 샤넬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더 루이비통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국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 되게 큰데 그럼 예, 그죠? 중국 관련돼서 꼭 제가 우리 포인트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룰루레몬이 기존에 옷만 만들다가 이제 신발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여기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가 꼭 한번 최근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모든 주식이랑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 리스크 관련해서 5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개는 너무 좋은데요. 앞에 네 개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료를 좀 계속 보여드리면 룰루레몬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뭐 룰루레몬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일단은 나이키, 아디다스와 스포츠 옵션인데요. 프리미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할인하지 않는 정상가 기준으로 하면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옷들이 한 두 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전 저한테 비싸요? 나이키도 비싼데 여기 예, 두 배라고요? 근데 룰루레몬의 특징이 옷에 로고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키는 그 스워시 마크 있고 아디다스는 삼선이 있잖아요. 근데 룰루레몬은 마크가 있긴 한데 저 옷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옷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 성장을 매년 20% 30%씩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한 룰루레몬은 확실히 제품 차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지역별 매출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캐나다, 미국, 북아메리카 비중이 거의 85% 정도 되고요.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한 이제 기타 지역에 매출에 들어가는데 14.2% 안에 속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바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도 매년 빨리 성장을 하는데 15% 20% 매년 성장을 하는데 기타 지역의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는 기타 지역이 그만큼 더 활적으로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매년 50% 이상 성장을 50%면 예, 하고 있어서 일단 룰루레몬은 프리미엄 스포츠웨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로고가 없지만 그리고 마케팅 강력하게 하지 않지만 일단은 소비자들이 계속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보이면서 예, 재구매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룰루레몬의 사실 이렇게 프리미엄인데 잘 팔리는 이유는 확실히 제품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룰루레몬을 알기 전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당연히 입고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룰루레몬을 딱 입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룰루레몬만 입는 거예요. 집에 예전에 잘 입던 제가 좋아하던 아디다스와 나이키 옷들이 계속 옷장에서 쉬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아 이게 내가 왜 자꾸 룰루레몬만 입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희 결론은 제가 룰루레몬을 입고 입으면 항상 운동하기 전에 거울을 보잖아요. 네. 뭐 제대로 됐나 뭐 보는데 핏이 예, 핏이 저는 다르다는 느낌을 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핏이 다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자꾸 룰루레몬을 입게 되고 그게 아마도 저는 제품의 차별성. 예.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사람마다 당연히 달라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들은 게 아침 방송 하실 때 김프로님도 룰루레몬 입고 핏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럭셔리 뭐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캐링 이런 럭셔리 업종도 제가 분석을 하는데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룰루레몬 핏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옷의 색감. 예, 색감이 약간 명품 업체들이 구현을 굉장히 잘했는 이런 색감들을 경쟁 업체들보다는 잘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핏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룰루레몬의 충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핏. 예,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다르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입으면 뭐 체형 보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땀 흡수를 잘한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소비자들도 있고 저처럼 핏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소비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룰루레몬은 마케팅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로고가 없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소비자들이 계속 산다는 거는 요즘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쵸. 그만큼 서치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조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봐도 뭐 맞아요. 많은 데이터 나오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그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룰루레몬만의 제품의 차별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 제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도 네. 뭐 아메리칸 이글 이런 회사에서도 약간 좀 싸게 품질 좋게 막 내놓고 있는데 룰루레몬만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에도 보면 이제 보면 새로운 뭐 여성 요가복이라든지 뭐 안달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브랜드를 뭐 언급하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분은 우리 박 작가님 자꾸 소화해서 미안한데 네. 오늘 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아 룰루레몬이네. 아 작가님 룰루레몬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달 입는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애국장가요? 뭐 그러면 룰루레몬은 모른다를? 제가 했다가 네,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박 작가님한테. 그래서 사실은 새로 계속 새로운 브랜드 나와요. 새로운 나오는데 그 브랜드들 보면 대부분 좀 저가. 예, 가격으로 제가 말하는 로우 엔드 쪽이라서 그렇게 브랜드가 오래 가진 않아요. 잠시 마케팅을 확 하면은 반짝 올랐다가 소비자들 한번 입어보고 재구매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향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이런 시장 경쟁이 좀 심한 부분이 특히 로엔드 쪽에서 많이 심하고 제가 룰루레몬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프리미엄 쪽이라서 사실 이쪽 프리미엄 쪽은 사실은 고객 충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경쟁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아도 예,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포인트가 있긴 있네요. 예. 룰루레몬만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가 사실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우리 운동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룰루레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 아하. 예.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룰루레몬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 미국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보시면 2018년에 시장 점유율이 2% 미쳤죠. 왼쪽에 있는 회색 막대를 보면,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룰루레몬 점유율이 3%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룰루레몬이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아직도 4위예요. 1위는 당연히 나이키. 나이키. 예, 2위 아디다스. 그다음에 3위가 어디일까요? 어디 언더아머? 맞습니다.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인데 언더아머가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되는데.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너무 서겠네요. 룰루레몬이 계속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룰루레몬이 이제 스포츠 업계에 샤넬보다는 루이비통을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남성복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게 사실은 저는 언더아머의 점유율을 좀 많이 뺏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룰루레몬은 어쨌든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는 예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유율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하면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런 DTC라고 해서 직판, 도매사에 소매사 안 끼고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파는 직판하고 온라인 채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미국 1, 2, 3, 4위, 그다음에 중국에서 잘하는 스포츠 업체들의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이런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전체 매출 차단의 비중이 얼마나 올라왔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오른쪽 막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차트는 코로나 이전에 한 4년 동안에 이 온라인이나 직접 직판 매출 비중이 얼마나 올라왔느냐를 비교한 건데, 룰루레몬 같은 거 보시면은 독보적이네요.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이 DTC라 온라인 채널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포인트 올라왔어요. 2년 동안에 올렸어요. 근데 그 지난 4년간 15년부터 19년까지 보게 되면 한 8% 정도밖에 못 올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 온라인 DTC 채널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온라인 채널 비중이 올라오거나 직판 비중이 올라오면 사실은 이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소매점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나 온라인에서 파는 거나. 근데 이게 되게 스포츠 업체들한테 되게 좋은 게, 일단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파악, 그다음에 소비자들 트렌드 파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DTC나 온라인 채널 비중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스포츠웨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커머스 업체들 다 어렵잖아요. 예예. 성장률 다 둔화되고 그런 반작용은 룰루레몬은 별로 안 갖고 있다라고 보죠. 반작용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일단은 뭐 이런 제조업체고 브랜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꾸준한 수요가 있으면 사실은 예,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경기 민감지들의 카테고리가 좀 많은 걸로 예, 알고 있어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커머스 업체들보다는 직접적으로 같은 양의 영향은 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제품 경쟁력이 좋다 많고. 보니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리스크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룰루레몬은 제가 프리미엄 강조하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쪽이면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안 좋아도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직전 시간에 우리 종 선임이 노드스트롬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노드스트롬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프리미엄 쪽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 양극화 진행이 되고 있고 비싼 건 살아남고 그래서 비싼 거는 살아남고 있고 뭐 아주 싸거나 뭐. 중간 쪽에 있는 매스 시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타겟이나 이런 회사들이 뭐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 우리 정의사님도 얘기했었죠. 가전제품 이런 게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것이라서 약간 노드레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프리미엄 쪽이기 때문에 약간은 영향을 받긴 받되 영향을 훨씬 적게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쪽 시장 점유율 많이 올라왔고요.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룰루레몬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룰루레몬이 매장 오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중국 매장에서 요가 수업. 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룰루레몬 리포트 썼던 2019년에 중국 매장이 13개밖에 없었거든요, 룰루레몬이. 그 큰 땅 덩어리. 예, 13개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70개까지 늘어났고요. 회사는 이제 중국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2026년 향후 5년간 매장을 21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여기서 3배 예,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룰루레몬이 지금 전체 매장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아직 중국은 한 5% 정도. 네. 이것도 2019년에는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매장이 향후 5년간 210개가 되고 전체적으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을 해주거든요.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그런 시장에서 점유율까지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룰루레몬이 계속 한 50% 이상 성장을 해왔고요. 향후 5년간도 매년 40% 정도씩 성장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룰루레몬 매출에 중국 매출이 한 5%이지만 향후 5년 뒤에 보게 되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13-14%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룰루레몬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직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0.6%. 근데 이것도 향후 5년간 보면 한 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이미 중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나이키가 지금 1위인데 20% 넘고요. 아디다스도 최근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10% 중반 훨씬 더 넘고 있는데 약간 룰루레몬은 한 5년 전에 약간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만큼의 성장을 지금 중국에서 못 가져가고 있어서 약간 그렇죠. 예전에 중국 스토리였으나 지금은 약간 조금 중국 스토리라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한 2-3년 전에 스타벅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룰루레몬은 이제 정말로 중국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캐나다 이런 뭐 한국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룰루레몬은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 너무 잘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폭발하기를 보십시오. 네. 양쪽이 다 좋으면 사실. 예, 양쪽이 저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제 제품 카테고리별로 보면 이 회사가 카테고리 확장을 굉장히 잘해요. 처음에 여성 요가복 시작해갖고 여성 운동복. 그다음에 여성 캐주얼복까지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남성복도 남성 운동복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지금은 남성 캐주얼 의류까지 굉장히 카테고리 확장을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옷만 만들었다가 옷과 액세서리 만들었다가 이제 올해 3월달에 신발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이라는 이제 제가 키워드를 정한 게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룰루레몬이 몇 년간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한 신발. 예, 출시가 됐습니다. 이 블리스 프리라는 신발이고요. 안타깝게 아직 한국 시장에는 아직은 출시가 안 돼가지고 꼭 사시고 싶으면 해외 직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미국, 영국, 중국까지만. 오히려 중국은 파는데 우리는 안 팔아요? 중국 론치했고요. 아, 자존심 상하네. 가격이 한 $148 정도 하니까 한 16만 원 정도 하나요? 네. 그리고 여성용만 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항상 옷도 보면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을 했듯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다 출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을 본다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보고 뭔가 좀 보완할 거 보완을 하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용을 출시를 해서 일단 출시한 지가 3월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조금 뭐라고 얘기하기 좀 이르고요. 근데 뭐 SNS 상에서의 반응은 되게 좋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류 회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발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신발하고 의류는 또 차이가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R&D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들이 이제 기능으로 많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신발의 사실 기능에 되게 많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신발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패셔너블하게 만들기가 조금은 그렇죠. 옷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룰루레몬을 이제 이게 거기 그림에도 있는 밑자의 본전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잘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잘 안 돼도 뭐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TV 광고나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잘 안 팔려도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뭐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잘 되면 플러스 안 돼도 그렇게 마이너스는 그냥.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너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룰루레몬에 대해서 좋은 점 되게 많이 말씀해. 미국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폭발할 거고 카테고리도 새로 나오고. 오케이. 약간 쿨다운 이제 시켜주세요. 아니 근데 모든 주식은 사실 투자 리스크가 있어서 항상 네.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주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서 투자 리스크 두 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투자 리스크도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미국 소비입니다. 예, 미국 소비를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너무 많이 샀고요. 예, 맞아, 그래서 맞아. 베이스가 높다, 기저가 예. 높다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고 그다음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 미국 소비를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룰루레몬과 같이 구조적 성장을 하고 나이키와 같이 이렇게 스포츠웨어 시장이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있지만 이들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 이들도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 나이키 말씀드릴 때도 미국 소비시장 말씀을 드리고요. 룰루레몬도 소비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키보다는 영향이 저는 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고 그게 아직은 완전히 시장 컨센서스에는 반영이 다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저와 투자 리스크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원가입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아까 예. 댓글에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여쭤보려고 아, 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네. 우리 투자자분들. 예, 좀 예. 아무래도 옷값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옷값 많이 쓰면 당연히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요.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가가 지금처럼 많이 올랐던 2011년, 2014년에 그때 보면요. 글로벌 업체 1위 나이키 위에 오렌지색이고요. 밑에 네. 중국 1위 업체는 안타 스포츠인데 안타.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거든요. 예, 매출 총 이익률이 한번 확 내려왔어요. 예, 한번 내려왔다가. 근데 이 당시에 뉴스를 찾아보면 이때도 가격 막 올렸어요. 제품 가격 올렸어요. 아, 우리 원가가 많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 올리겠어요라고 했는데 올렸는데도 제품 가격 올리는 것보다 원가 부담이 좀 더 많이 됐었고 아마 올해도 가격 인상을 하겠죠. 하겠지만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만 이게 원가 부담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익률이 조금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리스크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미 GP 매출 총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시장의 기대가 좀 많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비보다는 이 원가 쪽에서 룰루레몬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투자를 그렇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 두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투자 리스크가 최근에 주가 급락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소비재 주식들은 보면은 이익 성장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얼마나 주느냐 예, 이런 거 딱딱딱 이제 어떻게 공식인데요. 항상 룰루레몬은 나이키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키가 한 25배, 20배에서 25배 PER 기준입니다. 네. 예, PER을 해서 예, 주가 대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네. 예, 주당 순이익인데요. 뭐 나이키 같은 경우 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이제 PER에 거래됐는데 룰루레몬은 30배, 40배 정도의 그랬었죠.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룰루레몬 주가가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데 급락을 해서 나이키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정도. 많이 내려왔고 네. 이런 거는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흔치 않은. 예. 나이키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면 사볼 만한 자리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네. 사실은 주가가 과매도 되어 있다라고도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 프로파일이 지금 나이키와 너무나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에서도 나이키는 약간 좋았다가 지금 약간 수그라드는 국면이고 룰루레몬은 이제 확 올라가는 국면이고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보면은 나이키의 성장성과 룰루레몬의 성장성은 확연한 네, 그렇죠. 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나 뭐 이익률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룰루레몬이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뭐 주가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저 애널리스트인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와서 룰루레몬은 지금 굉장히 예,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예, 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토픽을 얘기할까 그러다가 네. 룰루레몬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룰루레몬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 네. 원래 그러면 원래 생각하셨던 토픽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오늘 이제 글로벌 럭셔리 업종 리포트 아, 또 예. 두꺼운 이런 리포트를 오늘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럭셔리도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투자 아이디어 되게 많아서 이제 럭셔리 얘기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예. 오늘 룰루레몬 하고 또 아,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짧게. 짧게 럭셔리요. 네. 럭셔리가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현재 시장 보면요. 예. 작년 기준으로 이제 100%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막 150% 회복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19년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미국인들이 산 게 140까지. 19년 40 대비 오히려 중국 국적 소비자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전에 100을 샀다면 네. 작년에 60 5 정도 64 정도밖에 맞아요. 되지 않아서 아 이게 맞아요. 중국이 뭔가 하반기에 소비 진작이 되고 중국 소비가 좀 괜찮아지고 아. 해외 여행이 좀 풀리면 중국 럭셔리 시장이 폭발하겠구나라는 아, 예, 생각이 이제 리포트의 주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국 시티지 면세점 굉장히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담당은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네. 있는데. 김전 NS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전에 이제 시티지 면세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은 시티지 면세점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서 또 좀 자세하게 예. 글로벌 럭셔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 불러주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불러주시면 또 우리 네. 예. 저희 또 얘기 뭐, 자꾸 소환하는 우리 또 박 작가님한테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네. 접고서 얘기할 만큼 지금 그 룰루레몬의 네, 약간 타이밍이 약간 예, 또 예. 말씀드릴 만한 그래서 타이밍이었다. 예, 룰루레몬 사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펀더멘탈 따라 주가 움직이지 않고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되면 좀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뭐 저희는 항상 펀더멘탈을 많이 봤어요.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항상 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지금 250달러 정도 주가 수준이면 저는 예, 엄지척 두 개를 예, 날려도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 마지막에 다 해주셨습니다. 엄지척 예. 두 개.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뭐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셨어요? 예, 다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약간 잠깐 뒤로 제쳐두고 룰루레몬을 또 들고 와주신 우리 또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룰루레몬 좀 정말 깊게 좀 배워봤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사봐야겠네요. 아 이게 룰루레몬은 네. 저랑 우리 정 이사님이 사 입는 을 때쯤 되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있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관심은 좀 옷부터 가져보고 네. 주식도 한번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기다리고 계신 네. 우리 또 3교시 좀 광고 듣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